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잇따른 죽음을 막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히 제정돼야 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신 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두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연신님. 아직 안 올라오셨구나. 예. 김연신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정희님. 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 네네네. 참석해 주셨고요. 김난근 변호사님. 예, 와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전혜숙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 최인우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서동용 의원님, 홍기현 의원님, 양경숙 의원님, 그 다음에 최기상 의원님, 한준우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분 계시나요? 강민정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예. 서영석 의원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에 준비한 기자회견인데 많이 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민주연구원과 하는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을 조호섭 의원님 대표 발의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의 신속한 논의만이 잇따른 이 피해자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신속한 논의를 촉구합니다. 순서는 우리 전혜숙 의원님의 기조 발언 듣고요. 그 다음에 호종식, 양경숙 두 의원님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 관련된 법을 대표 발의하신 조호섭 의원님, 그 다음에 권지용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셨는데요. 기자회견문 낭독한 후에는 조호섭 의원님 말씀, 피해자분 말씀도 듣고 조호섭 의원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먼저 피해자 두 분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전혜숙 의원님 말씀 듣고, 조호섭 의원님 말씀 듣고,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신님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의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대다수의 분들은, 피해자분들은 전세사기 집주인 한 명의 피해자가 다수이지만 저는 단일 피해자입니다. 숨이 차서요. 저의 집주인은 전세금을 안 주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시가 1억 원 상당의 덤프트럭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고 위장이혼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집 때문에 이혼을 했고 자기는 위장이혼을 했다고 말한 영상도 있으나 우리나라 법은 위장이혼도 이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제 집주인은 전세금을 안 주는 상황에서도 한국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구입하고 편의점을 개업해서 온 가족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전세금으로 골드바를 사고 편의점을 차린 것도 모자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이없는 사기꾼의 처벌이 가벼우니 사기꾼이 이렇게 당당한 것이 원통합니다. 눈뜨이고 전재산을 빼앗기는 전세사기를 쳐도 국가조차 처벌을 외면하니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들이 벌써 세 분이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기꾼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사기꾼 천국입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가는 전세사기범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예, 다음 역시 피해자분이십니다. 한정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참아 못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님,
토리와 함께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인천 지역 피해자분들에 비해서 누가 더 고통스럽다 말하지 못하는 서울 각지에 조금씩 조금씩 흩어져 있는 전세사기 임대 임차 피해자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는 21년 당시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동산 시장에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3억 이상, 심지어는 3억에서 100만 원이 넘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피해자로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저리 대환 대출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 저금리, 최저금리 때문에 전세를 해라고 얼마나 홍보하셨고 추천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멀리까지 온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너희는 보증금 3억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토부나 국가에서는 중산층이라는 기준을 두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분들 대부분이 자기 자본이 많은 분들이 아니세요. 80% 이상이 대출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갚는다고 쳐도 최소 30년이 걸려요. 현재로서는 20대, 30대가 많다고 하지만 저희 건물만 해도 50대, 60대 독거인 분들이 계세요. 지금 현재 자기가 피해 대상자인지도 모르시고요. 그거 다 갖고 나면 이분들 인생 끝나는 겁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왜 너네가 계약서를 잘못 보고 나서 왜 국가한테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데 제발 제대로 알고 말해주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사가, 변호사가 몰라서 지금 이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근저당 다 확인했고요. 아무 문제 없는 깨끗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가 만든 허그보증제도의 그런 허점, 전입신고의 그런 허술함, 여러 가지 납세의 그 체납사항들, 너무 허술한 제도, 그 제도를 만든 게 누굽니까? 정책을 만든 권리가 국가에 있었으면은 그 권리에 대한 책임, 그 권리로 인해서, 그 권리의 허술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도 국가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 제발 당쟁 그만하시고 국민들의 가장 기본 권리인 주거 안정, 거주 안정부터 챙겨주세요. 젊은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무슨 애를 낳습니까? 감옥 같은 집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 집이 아무리 궁궐 같아도 내 가족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자살하고 그럼 거기 살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특별법 만드시고 사기꾼들 특별히 재산 환수하고 저희 전담 TF 마련해 주시지 않으시면 앞으로 더 터져나올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더 이상은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가에 뭐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그러겠죠. 아,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딸은 그런 일 당할 일 없을 거니까. 그렇겠죠. 당신들은 김인장 같은 비싼 변호사도 쓰면 되니까. 국민들 다 죽어나가면 이 나라 존속할 수 있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지금도 컨설팅이나 나쁜 중개인들은 경찰을 비웃는 듯이 페라리, 포르쉐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있어요. 사기꾼들은 떵떵거리고 비싼 결혼식 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장례식 하고 있어요. 정부가 세금을 걷는다는 게 이럴 때 피해인들 구제하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국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극한의 상황이 몰렸을 때 그거 구제하라고 세금 걷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남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세 사기 깡통주택 피해자들이 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만 해도 2만 세대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게 되면 뭐 3만 세대, 4만 세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막상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모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예방 대책만 내놓고 있고 피해 구제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고 당신들의 피해를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결국 그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들이 임차인들을 더욱더 좌절하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피해갈 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정통적으로 풀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집단적인 피해 구제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한 세대 한 세대씩 임차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게 되면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선 임차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와 같은 국세채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전혀 한 푼도 보증금을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한 세대 한 세대가 해결할 수 없고 임대사업자가 400세대, 500세대를 갖고 있다면 그 400세대, 500세대를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한가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두면 3년, 4년,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임차인들은 법적 불안한 상태 속에서 4년, 5년을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적기관이 이런 임차인들의 채권들을 지금의 시세로 환수를 해서 집단적인 환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회수를 하도록 하고 빨리 임차인들이 이 법적 불안 상태 속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의 피해구제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가에 있어서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와 같은 그 조세 채권에 대해서 우선 특권을 고집하면서 먼저 다 환수해 가겠다고 하지 말고 각 세대별로 그 조세 채권을 안분해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안분 배당을 해서 국세를 가져가겠다고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해구제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런 내용들을 담은 피해구제특별법을 민주당 조우섭 의원이 대표 발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다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는 식의 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이제는 정통으로 이 피해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님께서 국회하고 잘 소통을 하면서 피해구제법도 빨리 통과시키고 이 피해구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집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서 더 이상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전에 조우섭 의원님 말씀 좀 드려야 됩니다. 법안 발의하신 조우섭 의원님 예 대표 발의자인 조우섭 의원님 말씀 잠깐 듣고 전혜석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섭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로 이 기자회견장에 선 것만 해도 벌써 서너 번째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위치월급 문제로 한 분의 청년이 희생되셨습니다. 그 뒤로 저희 민주당과 민주당의 을주로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등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리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어떻게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구제를 할 것인지에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특별법안이 제안 발의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20대 청년이 아깝게 또 희생되셨습니다. 엄마에게 2만 원만 주라고 전화하시고 달리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6년 동안 공장에서 전세 자금을 모았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되고 정치권이 져야 됩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여기 계신 분들과 뜻이 다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피해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경매 중단 그리고 우선 매수권 그리고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등의 여러 대책들이 필요로 합니다. 특별법도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막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주거 부동산 분과장을 맡고 있는 서울 광진과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피해로 운명을 달리하신 피해 청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유가족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 주거부동산분과는 지난 토론회 이후 벌써 세 번째 기자회견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에 오늘 30대 여성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죽음입니다. 세 분 모두 20대와 30대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첫 번째 20대 피해자 피해 예상액 약 6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30대 피해자 피해 규모 약 7천만 원입니다. 오늘 세 번째 30대 피해자 규모 약 9천만 원입니다. 세 분의 피해액이 고작 2억 2천만 원으로 볼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청춘의 땅값이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외침입니다.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대책 마련은 대통령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처에 맡기면 책임과 역할을 나누다 또 다른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 통과 이전에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또 다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소외된 이들이 더 이상 울부짖지 않도록 그 울부짖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허종식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미추홀구에서 또 제 옆 동네 선거구에서 세 분의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처음으로 참담합니다. 저는 길을 지날 때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라는 현수막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 정말 빨리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국회의원, 언론인 여러분도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전세 사기 피해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 청년이 정부 대책에 실망이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지 두 달도 채 안 되어 지난주 그리고 오늘 또다시 피해 청년 2명이 스스로 삶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 30대 청년들이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은 부동산 중개인 등 제3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부 정책으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심사는 청년들의 보호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피해 상담 건수 중 20, 30대 청년층 피해 사례가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축왕, 빌라왕처럼 갭투기로 수백 채의 주택을 사들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2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전세사기 조직과 얽힌 악성임대인 176명이 소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 6천여 채에 이르며 깡통전세 사기 규모는 올해 1조 8,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담합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희생된 청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는 이제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직면한 사회적 재난을 수습하기는커녕 땜질식 미본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제부까지 주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놓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까?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권리 행사만으로 보증금 회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에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루하루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절실합니다. 자력 권리 구제가 어려운 피해 임차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 매입 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구매하고 국세 등 우선 채권의 안분과 선순위 근저당권 대의 등 실질적인 대책을 담은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바로 그 희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피해 청년들의 안타까움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들께 진심을 다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일동 고맙습니다. 예,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을지뢰위원회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권주용 전 비대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받은 권주용입니다. 저는 딱 10년 전에 2013년 7월 달에 당시 저는 26살이었는데 26살이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7년 동안 모은 4,500만 원의 전세금으로 신림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집이 딱 전세 사기 주택이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선순위 세입자가 집주인은 다 월세 세입자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알고 보니 전세 세입자였고 그래서 그 다가구 주택에서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제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딘가에 호소할 것도 없이 매우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사기를 넘어서 깡통 전세까지 치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한 4,50만 가구는 충분히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정치 자체가 제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있고 그리고 관련 법안을 계속 바꾸자고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섰던 국민의힘에게도 있습니다. 이건 국민이 정부와 정치 전체의 어떤 신뢰를 다시 묻고 있는 것이라서 그 차원에서 꼭 다뤄주시길 호소드리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세입자 옆에 서기 위한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어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 그리고 잠재적 피해자 그리고 민간임대시장에서 계약 자체를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